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있죠, 타짜. 네. 15년 만에 재개봉이 된다는 소식인데, 이것과 함께 2021년 재개봉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영화는요? 네, 첫 번째 재개봉 영화는요, 2000년대 공포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길 만한 작품입니다. 바로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세상을 등진 홍콩 영화 배우죠. 고 장국영 씨의 마지막 유작, 영화 이도 공간입니다. 네, 이도 공간은 무려 18년 만에 재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줄거리는 존재를 보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녀를 치료하며 점점 알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 호러물입니다. 기존 홍콩 이 호러 영화의 클래식한 분위기에 로맨스, 여기에 심리극까지 곁들인 굉장히 뭔가 좀훅 끌리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스토리를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2003년 개봉 당시에 홍콩 반환 이후에 2000년 초반에 불안한 심리, 또뭐 섬세하고 히스테릭한 장국영의 마지막 연기를 담은 영화다. 이래서 네.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죠. 그동안 영화 이도 공간은 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된 적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는 거, 이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도 공간의 이 재개봉을 위해서 국내 수입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요. 홍콩 영화 감독, 정말 거장으로 불리는 왕가위 감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름 조각들을 모아 먼저 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복원까지 맞춰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재개봉 영화 두 번째 영화는 타짜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재개봉하는 영화 바로 타짜, 15년 만이죠. 영화 타짜, 타고난 승부사 고니가 도박판의 설계사 정마담과 전설의 타짜를 만난 후 도박판의 인생을 건 이 타짜들과 펼치는 짜릿한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 굉장히 재밌었죠. 네. 재개봉을 위해서 15년 만에 배우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그랬다면서.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석 씨, 뭐 백윤식 씨, 최동훈 감독 있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두 사람 하고 주목하셨을 거예요. 바로 김혜수 씨와 유해진 씨가 지금 10년 전에 헤어지고서 작업으로 일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어머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일부는 말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정말 프로페셔널이 이것이다. 진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보여줘 오더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네, 진정한 동료로 남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 이번 포스터 촬영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청룡영화상에서요. 이곳에서 이 유해진 씨가 그리고 김혜수 씨가 서로를 굉장히 동료로서 존중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사화도 엄청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유해진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시상식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웠냐라는 질문에 아주 짓궂은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아 김혜수 씨다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2018년도에 열린 청룡영화상에서 유해진 씨가 1987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도 김혜수 씨가 무대에 오른 유해진 씨에게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호응을 하면서 이 축하의 마음을 대신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게 바로 어른들의 사랑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 타짜는 도둑들 또 암살 등으로 한국 영화의 판도를 바꿔놓은 최동훈 감독의 초기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 개봉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684만 명, 이거 엄청난 관객이 봐주셨어요. 15년 만에 개봉하는데 다시 개봉하는데 누가 보겠어?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김윤석 씨, 뭐 조승우 씨, 유해진 씨, 김혜주 씨 옛날 배우가 아니라 지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타짜 1, 2, 3, 3편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잊혀진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3040에게는 추억이 될 수 있고 20대한테는 어머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봤는데 커다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 속에 지금 자신만만 바로 오늘 재개봉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드라마 재방송하면 재방료 배우들한테 주잖아요. 네. 이 영화를 재개봉하면
재개봉료를 주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럼요. 음원도 요새 뭐 라디오에서 한 번만 재생이 돼도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저작권의 개념은 지금 굉장히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또 거기서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이었습니다.